넘치는 도전 정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패기가 있습니다. Yes, 그 이름은 바로 청춘. 네, 도전하는 청춘, 아름다운 청춘들과 함께하는 MC 미래도전 프로젝트 도발 청춘.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Hello, I'm Shay. Shay,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Shay는 이때까지 쭉 우리 청춘들의 도전을 함께 했잖아요. 도전을 네. 보면서 Shay도 혹시 새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 같은 거 생각나요? 네, 두 가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첫 번째는요? 아, 사투리 완전 정복. 한마이 문나, 모라카노, 사투리. 일단 혼나. 표준어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텐데.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네. 영미 누나보다 진행 잘하기. 어, 쉐이 욕심이 정말 점점 더 대단해지는데요. 열심히 노력해볼 거예요. 네. 네. 우리 도전하는 청춘 쉐이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도전팀, 4기 도전팀 만나볼 시간인데요.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Is everybody ready?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아한 체력을 자랑하는 커피 중독 이주영, 만성장년 김민주로 구성된 광고 홍보 전문가를 꿈꾸는 대명대학교 웹이날리토 팀입니다. 저희 팀 이름이 광고로 기적을 만드는 선이란 뜻인데요. 도발 청춘에서 저희의 꿈을 향해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꿈을 향해 고고고! 여보세요? 네? 졸업여행은 스키장에 간다고요? 오 예! 진짜? 나르릉! 나르릉! 여보세요? 네? MBC 도발 청춘에서 저희를 찾는다고요? 도발 청춘? 우리 여자 팀! 지켜봐주세요. 열정의 불씨를 찾아서 고고고! 고고고! 함께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잠깐 쉬어 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영남대학교 신규입니다.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나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게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 말았지. 오라! 저희는 쿠바의 한국의 음악을 알리러 가겠습니다. 저희는 경북대학교 들려요! 도발 청춘의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세 명의 심사위원은 하버드식 시간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켄트김, 박종남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그리고 MBC 미래도전 프로젝트 도발 청춘 제작진이 함께하는데요. 최종 우승팀을 선발하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트렌드인가? 두 번째, 창의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그리고 마지막, 현재 도전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응력, 표현 능력, 순발력은 어느 정도인가?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총 3개의 단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미래도전 프로젝트 도발 청춘.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자 첫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presentation. We're going to see exactly what the challengers' ideas are, why they're doing it, and how. 그렇죠. 네, 청춘들의 그렇죠. 아이디어가 충분히 도발적인지, 목적 의식은 분명한지, 또 실현이 가능한지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날카롭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Yes, you only have 3 minutes, so good luck. Good luck. 네, 자, 2차 관문 프레젠테이션은 계명대학교 에드살리토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섬 홍보 전문가를 꿈꾸는 두 청춘 계명대학교 에드살리토 팀입니다. 저희는 야심차게 미국 동부에서 독도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 저희는 경북 도청과 방크와 연락하여 독도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인 워싱턴에서는 이틀 동안 박물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각 도시에서는 호스텔에 투숙하며 여행객들을 위해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지도를 부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 저희는 암트랙을 이용 필라델피아로 이동하고 하루 동안 홍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메가버스를 이용해 뉴욕에 도착한 후 저희는 타임스퀘어를 방문하고 이재석 씨 인터뷰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날 저희는 저희의 마지막 도시인 보스턴으로 이동하고 보스턴에 있는 명문 대학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저희의 홍보 활동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최종적으로 바이럴 효과를 기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에드살리토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드살리토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방송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독특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기획을 해서 실행에 옮겼던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독도 라이더를 시작으로 독도 레이서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저희 도에 있는 것이 바로 독도라는 섬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최근에 와서야 리플렛도 11개 언어로 만드는 등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시점에서 조금 더 독도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투여자팀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주십시오. 현대미술의 거장 뉴욕에서 도발 청춘을 그리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 영상 애니메이션 디자인 학과의 두여자팀입니다. 뉴욕은 미국의 한 주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특이하게도 그 내에서 독립된 도시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뉴욕은 우리가 본 그 어떤 도시보다 상업, 예술, 문화 이 3박자가 완벽히 공존하는 멀티 도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해낸다는 것입니다. 청춘 도발이라는 주제로 자유의 나라 뉴욕에서 벽화를 제작하여 이미지 어필을 할 것입니다. 불법 벽화를 그리면 안 되는지라 장소 섭외가 관건인 도발적인 이 미션은 한국예술학도의 열정을 PR하며 벽화의 느낌을 인터뷰하여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장소 섭외는 3일 이내로 하며 완성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아트를 공부하는 저희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의미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3분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뉴욕의 이미지 메이킹 영상을 기획할 것이며 이것이 돌아왔을 때 다녀온 뉴욕이 아닌 가져온 뉴욕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두 분이 그림 그리는 것만 계속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3일 내내 그 그림을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면 정말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본인들만 좋은 게 아닌가,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술인들 사이에서 저희 혼자서 뉴욕에 올라가서 그러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대 예술인으로서 저희의 열정만큼은 미래에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영남대학교 쉼표 팀입니다. 영남대학교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쉼표입니다. 저희는 방글라데시로 가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인 그라민 은행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유누스는 스스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42명에게 조건 없이 빌려준 27달러는 그들을 빈곤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그 돈은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0만 명 이상에게 대출해 주었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국 후 저희는 방글라데시와 그라민뱅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여행자의 눈이 아닌 삶에서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현지에서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똑같은 문화를 체험하는 등 그들의 삶에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후 저희는 그라민 은행을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그라민 은행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조사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라민 은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후 저희는 방글라데시 수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저희는 이 그라민 은행이 그 현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현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느끼고 올 것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심사위원의 질문 있겠습니다.
함께하는 사회를 꿈꾸는 두 사람의 기획 의도는 참 좋다. 근데 그냥 성공 사례인 그라민 은행을 조사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도전이나 도발이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진짜 도전하고 싶은지.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뚜렷한 지금 도발하겠다는 예, 그 열정만 가지고 있지 정확하게 어떤 아이템으로 도발하겠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서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경제학으로, 자본주의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분과 만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짐하고자 그라민 베크를 탐방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올라! 예, 여러분들 쿠바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시다시피 쿠바는 세계적인 생태도시 아바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국가주도의 예술가 지원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쿠바 혁명에 참여한 자랑스러운 저희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쿠바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쿠바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게릴라 콘서트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우리의 음악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들 스타일로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저희가 배워서 우리의 스타일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바에서 여러 많은 예술가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 모아서 한국 음악과 쿠바 음악이 서로 교류하는 게릴라 콘서트를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을 통해서 IT 모금 운동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인간적 교감과 문화 교류뿐만이 아니라 문화 기부와 기부 문화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쿠바 한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남미 특유의 긍정적이고 즐거운 삶의 태도를 배워서 저희가 발견하고 도전하는 청춘의 정신을 그곳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저희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게릴라 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게릴라 콘서트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도발적이지 않나.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음악을 통해서 한다. 그 예산 기부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 티셔츠도 있을 거고 콘서트도 있을 거고 어떻게 콘서트를 알릴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학교에 있을 때 저희가 얼마나 IT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총학생회에 저희 학교 총학생회에 건의를 해서 학생 자체적으로 IT 모금 운동을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어제까지 자선 공연을 직접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분들까지 다 연합을 해서 IT 모금 운동을 했고 그것을 이제 MBC에 있는 IT 모금 기금에 저희가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대신 끝낸 기분이 어때요? 어제 밤까지 예. 자성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잠을 못 잤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도 예.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에 예. 실수는 안 했는지 걱정이 돼요. 제일 무서운 집사위원 누구예요? 그냥 솔직히 honest. 중간부. 네? 중간에 질문을 네? 지켜볼 때부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만 던지시니까 프레젠테이션 끝낸 기분이 어때요?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또 이번이 저희는 졸업을 하니까 마지막이라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 같은데 물론 저희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분들도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팀들이 다 우승할 확률이 네. 25%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해서도 현실에 대해서도 항상 도전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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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청춘 입상 과문 스타트. 네, 꿈을 향한 도전 그 두 번째 관문이 시작됐습니다. 2차 관문에는 두 개의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순발력과 재치, 자신감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긴장이 하지 말고 네. Relax, smile. 네, 즐겨보자고요. 네, 자 그럼 2차 관문의 첫 번째 테스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Shape. English test. Uh-oh. 두 여자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 Swimming. 어. Kind of. Swimming. Kind of. Stroke. Kind of swimming. Swimming. Horizon. Horizon. Ocean. Oh no no no. Pool. Pool.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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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erfly. Yeah. Flower. Winter end. Winter end. Winter end. Summer. Summer. Autumn. Winter. Season. And. Fall. No, no. Season. Summer and. Fall and. Winter, winter and. Spring. Yes! Okay. Puf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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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ffy. Ah! Singer. Korean singer? Yeah, yeah. Girl group. 소녀시대? No, no, no. No, no, no. Jewelry company name. I don't know. Pass, pass, pass. 네. 아, 너무 빨리. 아이고. 끝났습니다. Only one. 아깝네요. 쉐이는 소녀시대밖에 몰라요. 준비되셨나요?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Think picture? Yeah. Self camera? Yeah. Pass. Okay. Pass. Croquet? Yes. No, this is one kind of ice game. Hockey? No. Pass. Okay, this is, Butterfly. Cocoon. Caterpillar. Worm. Pass. Okay. Korean food. Korean food. Similar to ramen. Similar to ramen? Yeah. Pass. This is, dangerous. Woohoo. Hear the word. Michael Jackson? Yes. Okay. 네, 끝났습니다. 두 문제 맞추셨네요. 게릴라 팀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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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Salsa dance. It's like Argentinian, how to say dance. Latino dance. Kind of like. Salsa. No. Salsa tango. Yeah. Oh, yeah. Tango, okay. Next. Next. Yeah. Pat? It's South Pole. North Pole. Bingo. 내가 그렇게 만만한. Sorry. Next. Ballerina? What? Ballerina? No. Ballet? Yeah. It's a dinosaur. Yeah. Dinosaur. T-Rex? Yeah. Indian? No, it's like a Chinese actor. Jackie Chan? Oh, Bruce Lee. Yeah. Okay. Yeah. It's friend of jjajangmyeon. Friend of jjajangmyeon? Yeah, it's like kind of that, like red. Jjajangmyeon. Yukgaejang? No. Mr. Noodles. Next. I don't know.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에드 살리토 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Like.
this is kind of a dance. Yeah. And I will whistle like this. How can I say? Tango? No? No. I use the waist like he. I don't know. Oh, fine. Pass. I put the. there are lots of hot water, and I put my body. Yeah. And then. Hot tub? Hot bath? Hot tub? Bubble, like bubble bath? Spa? Bubble bath? It's kind of spa. Sauna? No, pass. Okay. Pass. What's this? Drunk. No. Drunkard. It's kind of martial art. Yeah. Judo? No. Drunken. After drink and. Drunken. Yeah. Drunken art, martial arts? Yeah, right. Pass. 아이고. 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도발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면에 도발 청춘 네 개의 글자가 띄워져 있는데요. 각각의 글자에는 다른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That's right. You're only going to have 1 minute to discuss. So do the best you can. That's all I can say. The first team to start is going to be the 심표 team.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심표 팀, 네 글자 가운데 어떤 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 팀은 도전에 도 선택하겠습니다. 도 열어주세요. 당신의 위기 대처 능력은? 여러분의 순발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두 개의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된 당신.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주변인들과 각종 단체에서 당첨금을 나누어 주길 바라는 연락이 빗발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연락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말 저희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직접 찾아서 주는 게 더 그 돈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심표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게릴라 팀 나와주세요. 남아있는 세 글자 가운데 어떤 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청춘은 뭐니 해도 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춘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춘 열어주세요. 네, 청춘 문화사절단입니다. 해외 탐방기간 동안 문화사절단이 된 당신,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1분 동안 표현해주세요. 형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꽁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고 저는 이제 한국인 학생입니다. Hello, I'm Shay. 민교, 왜 대구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서울 출신 아닌가요? 성적은 됐는데요. 키가 180 이하에서 안 됐어요. 저희 서울에는 깔창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키가 180 이하면 대학교를 못 간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깔창 is what? What is 깔창? 신발 밑에 쿠션 있는 거. I don't know. 깔창. I see. 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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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깔창. Oh man. No. 자, 저희가 이걸 한 거는 일단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뭐 다 김치 뭐 물고기 뭐 이런 얘기 음식으로도 하고 뭐 한국에는 뭐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애들 한기로 듣고 제 경험상 한기로 이렇게 흘리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재미를 딱 이끈 다음에 한국에는 이렇게 외모주의 이런 걸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재밌게 한번 꼽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글자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청을 선택하겠습니다.
청춘 도전가입니다. 도발 청춘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각오와 바람 등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방법은 여러분의 애창곡 가사를 도발 청춘에 어울리게 개사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님, 율동이랑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갈 건데 미국의 원더걸스가 어메이징 가수라고 해서 노바디를 조금 개사해서 율동 부끄럽죠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보내줘 보내줘 우리 다른 팀은 안 돼 안 돼 미국 갈래 미국 독도를 날릴 거야. 네, 쉽지 않은 과제였죠. 에디슨 리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여자 팀 발 글자 남아 있습니다. 발 열어주세요. 네, 도발 청춘을 온몸으로 표현하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발 청춘의 의미를 1분 이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형식은 자유입니다. Stupid Cupid, you're a real mean guy. I like to hit the wind so you can fly. 청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도발 청춘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도발 청춘 오 오 도발 청춘 오 오 도발 청춘 감사합니다. 네, 포항 안동 대구 MBC가 함께하는 미래 도전 프로젝트 도발 청춘 2차 관문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춘들과 함께합니다. MBC 미래도전 프로젝트 이제 3차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네. 예, 다들 힘내세요. 네, 화이팅. Keep up the good work. 네. 화이팅. 자, 3차 관문은 짧은 면접으로 이루어지지만 도전팀들의 각오와 도전의식을 알아보는 시간인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 도전팀들의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심사위원 여러분, 너무 무섭게 좀 하지 마세요. 네, 자, 3차 관문, 경북대학교 문화동아리의 단원들이 뭉쳤는데요.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오토바이 여행을 모델로 쿠바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꿈이 뭐길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의 일부분을 내가지고 쿠바까지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안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체 게바라의 혁명 루트를 따라가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고 그것과 체 게바라의 혁명 정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쿠바까지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체 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인데 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수의대학생이고 그리고 저도 오토바이가 제 취미고요. 제 꿈은 이제 세계를 이제 일단 시베리아에서 스페인, 제가 이제 살던 곳까지 이제 가는 게 제 꿈인데, 꿈 중에 하나이고, 그렇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영화에서 느낀 것은, 꿈보다 이제, 왜 하필 쿠바에 가서 멈춰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자기 국민도 아닌데 그 사람들 그렇게 도와줬을까 하는 이제, 봉사 이런 의식도 있고, 혁명 의식도 있어서, 거기서 좀 저도 가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봉사를 제가 할 수 있는지, 저의 신분으로서 저의 이제 능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게릴라 콘서트를 한다 그랬는데 예.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우선 그곳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겠다고 싶기도 하고 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국가적인 그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그곳에 있는 한인사회와 NPO 단체에 물어본 상태이고 저희의 취지와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실제 가서 저희가 또 그게 더 가능한지 선택을 해보는 과정조차도 저희가 도전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대학교 광고 홍보를 전공하는 학생들입니다. 에드살리토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횡단 여행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알리겠다고 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내용을 많이 봤는데요. 예. 이게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고 어디서 이제 받아서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캐스트 받아오고 뭐 여러 가지를 받아오는 건데 두 분의 전공이 광고 홍보면 네.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두 분이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최대한 그것이 어떤 자금이 주어지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크라든지 경북도청이라든지 독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홍보물만 받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요. 처음의 단계였고 그것을 조금 더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태극기 완성입니다. 작년 독도의 날에 독도 앞에서 울릉도에서 아주 큰 대형 태극기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라든지 태극기를 보면은 사람들의 가슴이 떨리고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월 20일에 다켄시마의 날을 맞아 외국인들의 손으로 우리의 태극기를 완성하고자 했고요. 그것이 저희가 4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단지 방크라든지 경북도청의 홍보 책자만 가지고 그 외국인들에게 저희의 독도를 알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지금 그 계획서에서 두 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으로 힘든 게 본인들 생각에 뭐일 것 같다? 저희가 가서 진행을 한다면은 가장 힘든 점은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크게 하는 것이 태극기인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손토장을 찍게 할 것인가 그 점이 가장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도 많이 겨울이고 뭐 출발하는 날이 약간 풀린다 하더라도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든 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대학교 두 여자 팀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영상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술의 도시 뉴욕 탐방을 통해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서려 합니다. 벽화를 그리면서 아, 이 도바이 청춘의 이런 모습을 벽화에다가 임팩트 있게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 이런 거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이 친구의 팝아트에 저희 학교에 장폴로 아십니까? 모래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분이신데 저희 특강 왔었는데 기억나는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적인 것도 좋다. 한국적인 것도 좋지만 무모한 한국적인 것으로 그 수많은 제작비와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한국도 이만큼 현대적인 것이라도 대단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퓨전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 글씨가 제가 봐도 손글씨가 진짜 날렵하고 좋은데 이 친구 글씨의 배경에 맞게 잘 들어갈 수 있는 컬러풀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를 전공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영남대학교 심포팀입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꿈꾸는 청춘들인데요.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인 그라민은행의 사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가장 빈부 격차가 큰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그라민 뱅크, 그 은행 그걸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좀? 아, 방글라데시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 그라민 뱅크가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그라민 뱅크의 설립으로 인해서 방글라데시의 그 삶의 질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조금 더 한 사람 한 사람씩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그 물론 방글라데시보다 그 더 잘 사는 나라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밥을 굶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라민 그런 방글라데시의 그런 그라민 은행 같은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가 그런 점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잘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신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도발 청춘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불손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정말 방글라데시와 그라민뱅크를 가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으로 저의 그 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제 부족한 걸 더 깨달을 수 있었고 만약 가게 된다면 저는 새로운 기회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오늘까지의 일정을 정말 만족해하고 다시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광고 공모전이나 공모전 이런 거는 가서 PT도 좀 해보고 했는데 방송이라서 그런지 너무 긴장되고요.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도전자 같거든요.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많이 소개해가지고 제 후배들이 대신 만약에 안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긴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정말 반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제일 아쉽고 물론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은 오지만 아쉬움이 더 많이 남을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떨리고 좋은 경험 많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잘하셔서 뭐가 이길지 모르겠고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3차에서도 동문서답도 좀 하고 의도했던 말도 잘 안 걸려서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괜찮습니다. 그 팀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남자 팀도 잘하신 것 같아요. S 영어 팀도 잘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말 그냥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그냥 우승팀을 기다리려고 미리미리 그냥 자기들끼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정말 우리가 가서 하는 게 뭔가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가서 뭘 하는가가 중요하지 이 친구들이 뭘 배우는가 하는 거는 후차적인 것 같아요. 그건 별집 프로로 따라오는 거고 가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 도전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는 게 도전적이고 힘들고 그럴수록 우리는 야 맞아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한국을 정말 멋있게 알려다오 그러면서 이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과감한 도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MBC 미래도전 프로젝트 도발 청춘 제4기 우승팀을 발표할 순간인데요. 오늘 치렀던 어떤 관문보다도 우리 도전팀들은 지금이 가장 떨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쉼표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됩니다.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야. 자, 그럼 이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뜸들이지 말고 빨리 발표해요. 네, 그러자고요. 네. 자, 아이디어 기획력과 도전정신 그리고 순발력과 재치 등 다양한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도발 청춘 4기 우승팀은 경북대학교 게릴라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열정적인 청춘 대구 경북 소재 대학의 젊은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팀을 이뤄 비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MBC의 문을 두드리세요. 대구, 안동, 수원 M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지역대학생 경쟁력 지원 프로젝트 도발 청춘. 열정 받기로 뭉친 청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거 그 학생들이 쿠바에서 하려고 하는 거 지금 통보가 왔는데 다 못한다고 했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쿠바에서 제 쿠바 교포 만나가지고 영화 상영하는 거 불가. 거기서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바는 사실은 좀 다시 상황이 다른 나라로 좀 바꿔야 돼. 밤새고 막 이러면서 정보 찾아본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팬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요. 아, 스페인? 제가 팬이 된 김에 스페인. 아, 스페인 하면 이제 정열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남미라든가 쿠바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공연을 해도 되고 거기 이제 음악도 유명하니까. 아, 사진 많이 찍고 이제 책으로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타 이제 치고 셀로나에 처음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티아고 스페인 지방의 문화라든가 특히 다 봐야 되고 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아무데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더더 나라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또 쿠바 못 간다고 해서 좀 실망 많이 했는데 또 마침에 스페인을 가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아직 간지도 오래됐고 산지도 오래됐고 친구들한테 연락도 하지 안 해봤고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한국의 음악을 알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나라의 이제 문명,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저희의 문화가 서로 교류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가서 쿠바에서 못하게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곳에서 더 나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축하해 축하해. 네. 자랑 새롭다. 응?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자랑 새로워요. 이번에 예. 스페인 아리랑.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메시지가 뭐지? 저희 한국의 음악을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연주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협연을 하고 저희가 가서 이제 그 수익금을 IT 국민들을 위한 성금으로 저희가 내기로 했고.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야말로 도전정신과 네. 이 기백을 전해주기를 바라요. 가서 알겠습니다. 많은 친구 사이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스페인 아리랑 화이팅!